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목표 달성 장학생 8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2학번 고세원입니다. 제 수험 생활의 목표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 고재영 때문이었습니다. 재영이가 다녔던 특수학교에서 재영이를 유독 예뻐해 주시는 정말 천사 같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꿈이 특수교사에서 사회복지사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이렇게 계속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첫 번째 수능을 공부할 때 입학사정관제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를 해서 면접 보러 다니기에 바빴고, 또 그런 서류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수능 공부에는 많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전교 임원활동도 했고 사회복지 관련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제 스펙만 믿고 좀 자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능 공부를 안일하게 했다 보니 당연히 첫 번째 수능에서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가 많이 어려웠어요. 대학에 합격한 다른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학습에만 전념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학습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치기로 승부했습니다. 국어는 EBS 교재를 무턱대고 외웠습니다. 산문문학, 운문문학 할 거 없이 동일한 교재를 세 권씩 사서 모든 작품을 암기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부족한 독서량을 메꾸기 위해서 모든 글자의 음과 뜻을 생각하면서 한자어 쓰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없었던 미적분 파트가 새로운 범위로 추가되면서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메가스터디 강의를 통해서 몰랐던 개념들을 정립할 수 있었고 또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EBS 교재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지문들을 모두 오려서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가는 시간이나 집에 오는 시간과 같은 이동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읽었고, 심지어는 수능날 외국어 전 쉬는 시간까지 이 지문 뭉치를 보았습니다. 탐구 영역은 양치기 효과를 가장 톡톡히 볼 수 있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5개년 수능, 교육청, 평가원 기출 문제들을 암기하고 또 그 경향들을 파악함으로써 사탐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논술 준비 비결은 바로 끈기였습니다. 저는 독서를 많이 하는 독서왕도 아니었고 논술학원에서 우수다반으로 뽑히는 논신도 아니었습니다. 논술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정말 집중해서 글을 쓰고 또 글에 대한 첨삭을 받고 그날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종일 연필을 잡고 있었고, 글은 쓰는 만큼 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끈기 있게 버텼던 것이 저의 합격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강의 장점인 반복학습을 잘 활용했습니다. 수리 영역의 경우에는 개념을 반복적으로 들었고, 사탐 영역 또한 쉬는 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계속 돌려가면서 들었더니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는 모평 풀 서비스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정답 채점을 하기에도 굉장히 유용했고, 친구들도 메가스터디 등급 컷이 정확하다고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정책이나 행정과 같은 거시적인 것부터 세부적인 상담 기술 그리고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복지라는 이슈가 사회 속에서 점점 주목받고 또 다양한 분야와 같이 접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이를 통해 성장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사명감을 계속적으로 키웠고, 사회적 약자,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복지라는 분야와 예술이라는 분야의 결합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재능 있는 장애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예술교육기관을 만든다거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이 단순히 대학 합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서고 싶은 자리에 서기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력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